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한교동 쿠지 리뷰해 볼 거예요. 제가 해피단브이에 입덕하면서 한교동한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한교동 쿠지가 상품 라인업이 다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런남이 직장 근처에 이 쿠지가 입고된 곳이 있더라고요. 마침 제가 런남이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는데 오전 업무가 늦게 끝나가지고, 그러면 도시락을 내가 가져다 줄게. 그리고 간 김에 쿠지 조금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쿠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쿠지의 나름의 빌드업이었고요. 런나미한테 도시락 전달해주고 같이 쿠지하고 온 영상부터 보고 오실게요. 이건 휴지 넣으면, 롤 휴지 넣으면 이렇게 뺄수 있는 거야. 완전 귀엽겠지? 약간 취향은 아니라서? 이건 어떤 것들 잘 보고?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했어? 오늘 담아온 도시락통이 요거야. 얘를 가지고 싶었는데. 얘가 왜 좋다고? 얘가 뭐라고? 매기. 매기? 응. 매기는 아닐걸? 매기 아니야? 응. 이거 해볼까? 오늘 부적을 안 가져왔으니까 남편 손을 부적으로 써. 하나 뽑아줘. 자,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이거? 하나 더. 아수라 발발타. 난 하나만 뽑을래. 이게 남편이 뽑은 거부터 먼저 내가 뽑은 거부터. 둘, 셋. 오, 11번. 11번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오지만, 어, 플레이트 기억 가지고 싶었어. 이제 남편 뽑은 거 중복 아니면 좋겠는데. 오, 7번. 7번이 뭐야? 오, 나 스노우백도 좋아. 2번 나와라, 1, 2, 2번. 3. 오, 9번. 9번. 그래도 중복이 아니길 잘 뽑았습니다. 화면에라도 담아가야지. 저 베개 너무 귀여워. 얘도 내 화면에 담아가야지. 솔직히 다 하고 싶잖아. 베개가 너무 예뻐, 실물이. 근데 중복 나올 것 같아? 내가 해줄게, 가자. 중복 나오면 뭐 나눔하면 되지. 우리에겐 당근이 있잖아. 그렇게 다시 들어가는 부정할 수 있으니까 손세정을 조금 하고 아까의 기운을 지워낸 상태에서 한번 뜯어주세요. 봅시다. 100개 나와라, 100개. 2번. 우리의 목표는 저 100입니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라. 준비. 바로 가? 응. 시작. 어머. 너무 잘 뽑아버렸다. 1번은 캐리어야, 근데. 아니, 아저씨 2번이요. 1번 말고. 그래도 잘했어. 잘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꽝 대신 닭. 1번을 뽑아버렸어요. 아니, 꽝 대신 닭이 아니라 꽝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봉황을 잡아온 그런 격인데요. 완전 금손이잖아. 행운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와, 진짜 최고다. 너무 멋있다. 이번 2번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번 뽑았으니 2번으로. 자, 행복은 어디에 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행복은 이번엔 조금 멀 수도 있어요. 요거 아니야. 네. 오, 4번. 4번도 좋은데? 4번 인형인가? 우와, 중복 없이 이렇게 뽑다니.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원하던 위시는 못 뽑았지만, 가지고 싶었던 멜라민 플레이트도 뽑았고요, 중복도 없었고요, 그리고 똥손 선녀한테는 정말 귀한 경험이죠. 쿠지 1번 상을 뽑는 그런 굉장한 영광까지? 지난번에 쿠지 했을 때 세븐틴 포토카드를 부적처럼 썼더니 제 위시를 딱 뽑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세븐틴 포토카드 하나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른 도시락 갖다 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걸 깜빡하고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런나미를 바로 인간 부적으로다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으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뽑아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손 세정제 쓰고 뽑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하위상인 멜라민 플레이트예요. 사실 저는 이게 왜 가장 하위상인지 이해는 안 가요. 이렇게 크기도 크고 너무 예쁘게 나왔단 말이죠. 키달트비님 영상에서 보고 이 멜라민 플레이트 너무너무 탐났었는데 하나 딱 뽑았습니다. 여기 뒤에 설명을 보면은 뜨거운 거는 100도까지 견딜 수 있고 차가운 거는 마이너스 20도까지 견딜 수가 있대요. 다만 멜라민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은 할 수 없는데요. 그것 빼고는 굉장히 가볍고 설거지하기도 쉽고 장점이 많은 그런 소재예요. 너무너무 귀엽죠? 크기가 커가지고 다용도로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9번 한교동 아크릴 키링이에요. 너무 귀엽죠? 메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키링의 킬포는 바로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가 이게 볼을 이렇게 쫙 눌러가지고 입술이 통통해졌잖아요. 이 익살맞은 표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사실 우리 남편을 좀 닮은 것 같은 거예요. 또 닮았다고 하면은 괜히 정이 가고 괜히 눈이 가고 하잖아요. 크기도 거의 손바닥만하게 큼지막하고 굿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표정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은 7번 수납백이에요. 그냥 요만한 파우치 같은 크기일 줄 알았는데 크기가 꽤나 큽니다. 앞에는 한교동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문어 친구가 있어요. 한교동 지느러미 이렇게 펠트로 달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옆구리는 메쉬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사용하기 편할 그런 수납백이에요. 이렇게 손잡이도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캐리어 안에 넣는 수납백으로 썼다가 여행지에서 조그만 가방 같은 거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보조 가방으로 쓱 들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교동 한 마리 잡아가세요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박음질도 탄탄하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다음은 4번 미니 마스코트 인형이에요. 이번 시리즈에서 봉제 제품들이 한교동의 요 입술이 굉장히 잘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정교합이 있어가지고 교정을 하면서 입술이 좀 많이 얇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얇은 입술은 아니고 조금 두꺼운 축이라서 이렇게 두꺼운 입술 보면 또 동질감 느껴진단 말이죠. 비늘 무늬는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 프린팅 같은 경우는 조금 세월 지나면 갈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약간 엉성한 게 생긴 게 한교동의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갈라져도 갈라진 대로 세월의 흐름 느껴지고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입도 살짝 삐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귀여운 것이 한교동이다. 색감도 너무 매력적이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대망의 1번 상 캐리어입니다. 사실 1번 뽑자마자는 런나미한테 아 2번 뽑아주지 왜 너무 잘 뽑아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실물 보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실물이 진짜 진짜 이쁜 캐리어입니다. 색감이 너무 잘 나왔고요. 전체적인 이 만듦새라고 하나요? 이게 너무 좋아요. 잠금 장치도 이렇게 인증받은 걸 사용한? 이렇게 열쇠로 잠글 수도 있고요. 손잡이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오고 막 그렇게 불안한 손잡이가 아니에요. 바퀴도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는 바퀴입니다. 만약에 쿠지가 아니고 그냥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라면 꽤나 가격이 나갔을 것 같아요. 기내에 핸드캐리 할 수 있는 크기의 캐리어가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저희 부부가 코시국 때문에 아직도 신혼여행을 못 갔거든요. 신혼여행 갈 때 기내용 캐리어로 쓰면 너무 좋겠죠?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는 얼마나 또 퀄리티가 좋게 되어 있을지. 하나, 둘, 셋. 오! 작은 사이즈의 캐리어인데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주는 그런 포켓이 달린 면이 있고요. 짐을 가득 넣었을 때 고정해줄 수 있는 이 고무 벨트까지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얇은 완충재가 또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충격에서도 튼튼할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잠그는 열쇠도 두 개 들어있고요. 안쪽에도 한교동 프린트가 하나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수납백이랑 세트로 넣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은 괜찮은 걸로 할게요. 앞으로 쿠지할 때는 런남이랑 같이 가서 손세정제를 꼭 쓰고 해봐야겠어요.
쿠지 결과가 대박이어서 그것도 참 기분 좋지만 런나미와 함께 했는데 잘 나와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부부가 겪었던 이런 행운이 여러분들께도 많이 많이 전파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